네, 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요. 생각보다 요리 똥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뭐 알토란도 했었고 한식대첩 우승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저 KBS 신의 한수 맛의 결정타도 하고 전국의 맛집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발 채널 만들어라. 아니면 나한테 레시피를 다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저보다 요리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제 분식부터 한정식은 물론이고 최고급 요정 요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정 요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정 요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꼭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자저울인데 전자저울이 아니어도 그냥 눈금저울 있죠. 이거 진짜 싸요. 얼마 안 가요. 이거 꼭 하나 구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제 레시피를 현장 레시피예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레시피예요. 이거 진짜 다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갖다 놓으세요. 사실 이 저울로 하게 되면 일정하기 때문에 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하나 꼭 구매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숟가락으로 계량을 하게 되면 집에서 먹는 밥 숟가락 있죠. 이걸로 계량할 거예요. 이걸로 물 하나 자득 이렇게 액체를 따르면 이게 시끄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북히 뜨면 가루를 수북히 뜨면 시끄럼이 나. 그 다음에 고추장도 수북히 뜨면 15g이 나가는 거고요. 물엿은 약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수북히 안 올라가잖아요. 깎아지잖아요. 그러면 걔는 15g이 나갑니다. 이걸 계량해서 하시게 되면 집밥 하실 때는 뭐 1인분, 2인분 할 때는 제가 이걸로 할게요. 대신 업소용 레시피, 귀한 레시피 나갈 때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저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울은 집에 필수품으로 사놓으세요. 저울 있으면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임짱TV 대국민 프로젝트 똥손을 금손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